지금은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날 내가 유평 대비 캐스트를 찍으면 이거는 5월 20일 월요일 날 사이트에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 메가스타디 전공인 학생들이 보는 5월 20일 이 월요일은 6평까지 딱 이제 2주 남은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6평. 6평이 딱 2주 남았다. 그렇다면,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지금 뭘 해야지 되는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볼펜 들고 잘 적어. 1번.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어법. 자, 어법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 어법 적었어? 자, 이 어법이라는 게 그래. 어법책 한 권을 공부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2주 남은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거 어법이 좀 부족하다면 이 어법 전체를 다볼순 없고 가장 그이 별로 안 남은 이 시점에 요 부분을 보면 제일 효과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내가 딱 찍어줄 수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관계사 파트야. 기출 문제를 그 보면 우리나라 기출 문제 그 어법을 보면 관계사를 거의 항상 다뤄. 한70% 이상 거의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법 책에서 내가 어법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싶을 때는 관계사만 조져. 무조건 관계사. 알았지? 관계사만 조지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준동사 파트 조죠. 이게 준동사라는 건 should, will, 뭐 can 이게 아니라 이 준동사라는 건 to 부정사, ing, pp 요 사용이에요. 내가 점쟁이는 될수 없겠지만 기출을 봤을 때 어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하고 들어가면 좀 시간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을 거라고 난 판단이 돼. 어법킹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어법킹 교재를 PDF로 다운을 받았으니까 이게 어법킹 1단원, 어법킹 2단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현강 학생들도 어법킹 그 교재 다운받았으면 1단원, 2단원 러닝타임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를 저 강의를 좀 봐, 그냥.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내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인데 본인이 혼자 해서 어떤 내용을 아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일 때에는 공부는 자기 혼자서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지만 내가 학생이라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릴 것 같아. 계속해서 거기를. 알겠지? 다시 어법, 관계사, 준동사. 그 다음 두 번째. 독해. 이 독해에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좀 알아줘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2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 독해 영역에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 준비물. 이게 준비물이 뭐냐면 준비물은 6평 당일날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내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딱 들으면 정말 그렇겠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준비물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여러 캐스트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6평 당일날 1교시 국어를 보고 2교시 수학을 보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3교시 영어가 됐을 땐 당연히 영어적 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그러면 생각 아주 간단하게 영어적 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당연히 알면서 그냥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봐야 되겠어? 3교시 영어 시험 보기 전에 너희들한테는 절호의 시간이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점심시간이야. 그 점심시간에 밥을 배불리 먹고 잠깐 자고 시험 3교시 영어를 보는 것보다는 밥을 정말 조금만 먹고 미리 준비해 간 준비물이 있다라고 했어. 미리 준비해 간
내가 가장 약한 유형. 그 문제만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예를 들면, 아, 내가 빈칸이 약하다. 그럼 빈칸 문제만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를 미리 풀고 들어가라고, 점심시간에. 그러면서, 아, 빈칸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었지. 그 감을 내가 가장 약한 걸 점심시간에 세네 문제 풀어서 감을 완전히 끌어들인 상태에서 3교시 시험지 받자마자 내가 가장 유형이 약한 걸 가장 약한 걸 감을 끌어올려서 시험지 받자마자 그 문제를 미리 풀어놔버리란 말이야. 그럼 알턴니 빠지는 것처럼 문제가 좀 수월해져요. 속이 좀 시원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약한 유형, 가장 약한 유형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내가 눈에 익은 기출 문제면 안 되잖아. 그건 답이 뻔히 뽀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으로 이루어진 그 유형 문제가 필요한 거야. 만약에 40회 모의고사 책이 있다면 40회 모의고사는 100% 비기출이란 말이야. EBS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기출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지문이니까 그냥 40회 모의고사 있는 애들은 그중에서 자기가 약한 거몇 개의 페이지를 그냥 복사해가든지 찢어서 갖고 들어가든지 해설지랑 반드시 해설지랑 40회 모의고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세네 문제 다섯 문제 가지고 들어가서 미리 풀어보라고 이렇게 미리 풀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해야지 되는 준비물 준비해야 된다. 꼭 준비해야 되는 거 이해되겠지? 중요한 건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으로 이루어진 내가 약한 유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듣기. 선생님이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나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 해설을 안 했어. 왜냐면 해설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6평이 끝나고 나면 내가 6평 해설 강의를 할 건데, 당연히 듣기는 해설 강의는 안 하겠지? 근데 누차 여러 캐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6평과 9평에서 듣기 점수가 떨어져서 내가 등급이 떨어졌다. 이거는 변명이야.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돼. 2주 남은 시점에서의 캐스트잖아. 2주 동안 듣기를 전력을 다해서 6평 때, 이번 6평 때 듣기를 다 맞는 걸 목적으로 해. 2주면 충분해. 시중에 있는 듣기 모의고사 집 사, 그냥. 내가 여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뭐, 그냥 알수 있잖아. 그냥 시중에 있는 많이 보이는 듣기 모의고사 있잖아. 그 듣기 모의고사, 한 회분 모의고사 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다가, 아, 좀 지루하다. 그럼 듣기 한번 하고. 뭐, 국어 하다가 지루하다, 그럼 듣기 한번 하고. 듣기가 좀 부족하다, 내가 불안하다 하는 사람은 2주 동안 매일 두 개씩, 세 개씩 해. 그렇게 두 개씩, 세 개씩 해서 거기에 좀, 뭐, 이게 좀, 이게 느낌이 오고 이래야 시험장 가서 실수가 안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6평 때부터 듣기에서 에러 안 나오게 해야지 돼. 이거는 그냥,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혼자서 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난 생각이 돼, 듣기.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 내가 네 번째 할 건데 그게 단어야. 너희들 이거 집중해. 단어. 지금부터 하는 말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돼. 2주 남은 시점에서 단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어 갈게. 예를 들어.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우선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 단어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시중에 있는 단어장을 사서 암기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면 내가 독해 속에서 만난 단어를 내가 스스로 단어장을 만들어. 남이 만들어 놓은 단어장 돈으로 사서 하는 단어장 사서 암기하지 말고 독해하면서 만난 단어로 단어장을 내가 만들라고.
독해하면서 만난 단어라고 얘기하는 건 강의를 들으면서 만난 단어든지 아니면 내가 모고를 풀면서 만난 단어든지 여기서 내가 공부하면서 그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이 있는 단어를 암기해서 단어장 만든 게 길게 기억이 오래 가겠니? 아니면 생판 그냥 새책 사서 거기는 거 졸라 암기했을 때 그 기억이 오래 가겠니? 기억이 오래 가게 단어를 암기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단어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을 내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현강 애들한테 필기할 준비하라고 그랬던 거야.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할 때 쓰는 빨간색 쓸게. 6평에 들어가서 뭐 6평이든 9평이든 대수능이든 가서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은 바로 뭐냐면 발생 우선 발생해도 되는 일은 한 번도 못 본 단어. 한 번도 못 본 단어가 시험장에 나와서 그 문제를 틀린다면 그건 내 팔자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괜찮아. 근데 어떤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거냐면 내가 분명히 본 적이 있어. 근데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본 적이 있는 단어인데 그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해석을 잘 못하는 거. 이게 발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건 발생해도 돼. 한 번도 보지 못한다면. 수험 생활이라는 건 이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단어는 본 적이 있는 단어. 그거 정리하는 게 최고야. 2주 남은 시점엔 그러면 이 단어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어떤 교재가 있어? 1학년 때쓴 교재, 2학년 때쓴 교재를 지금 2주 남은 시점에 지금 거기 있는 단어를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올 1월이나 올 3월부터 오늘까지 봤었던 교재 있지? 그 교재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놔. 딱 올려놓고 올려놓은 그 교재를 다시 문제를 풀고 그럴 필요는 없고 문방구에서 사온 형광펜 하나 들고 형광펜 몇 시간이면 끝난다. 형광펜 하나 들고 올 1월 또는 3월부터 오늘까지 공부한 내가 영어에서 공부한 교재 쌓아놓고 거기서 형광펜 하나 딱 들고 딱 페이지 넘기면서 분명히 거기 보면은 책이 내가 공부한 페이지가 있고 공부 안 한 페이지가 있잖아. 공부 안 한 페이지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야. 니네 팔자 없는 거야. 근데 공부한 페이지 속에 손때가 묻었고 공부한 흔적이 있는데 그 페이지 속에 지금 딱 봤는데 거기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거나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자신이 없는 단어 있지? 다시. 분명히 공부했는데 모르는 단어.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단어. 자신이 없는 단어. 이세 개야. 이세 개의 단어만 형광펜 들고 그 페이지를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 한 두세 권될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만 형광펜만 쳐. 이거 모르겠네. 형광펜 쳐. 그 문제집에 본문에 형광펜만 쳐. 한 권을 형광펜 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니? 내가 시험해봤거든. 40분, 50분도 안 걸려. 20분, 30분이면 다 나와. 그럼 총 책이 세 권이라도 한 시간이면 세 권을 해. 형광펜만 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하는 중에 만났던 단어를 그렇게 모으는 거야. 우선 실체가 이런 단어는 내가 시험장에서 6평에서 나오면 그건 맞춰야 되는 거야. 알았어? 한 번도 못본 단어 때문에 틀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그렇게 형광펜을 치고 나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뭐냐면, 스프링 노트 있지. 이렇게 스프링 노트, 이렇게 스프링 노트. 스프링 노트 이런 거 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노트들 있잖아. 그지? 자, 세 권은 한 시간이면 형광펜 다 친다. 그러면 형광펜 쳐져 있는 거를 이제 여기다 적기만 하는 거야. 단어 적고 그 다음 단어를 바로 뒤에 적지 말고 한 다섯 줄 뒤에 적어. 두 번째 단어는.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이 지금 6평을 준비하는 단어집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중에 9평과 대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어집으로 만들기 위한 거야. 우선도 중요하지만 왜 단어 하나 적고 다섯 칸 뒤에 두 번째 단어를 적는 거냐면 나중에 이 단어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적을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어? 꼭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권에 있는 그 내가 형광펜지 단어들을 페이지에 금방 넘어와서 적겠지? 적다 보면은 너희들은 뭘 발견할 거냐면, 이 단어 아까 썼는데 또 나왔네? 이 단어 지금 몇 벌써 몇 번째야? 이렇게. 그러면서 나한테 정말 문제가 되는 단어들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지. 이 작업을 해버리면 2주 동안 한 두세 시간이면 한 번, 하루만 잡아서 하면 돼. 알았어? 잡아서 딱 하고서 그 단어를 실체를 딱 거기다 적고, 이 단어 엄청 자주 나오네? 아까 이 단어 이거였잖아. 이 단어장이 바로 내가 만드는 단어장이야, 이게. 시중에 있는 단어장은 단어장, 그 단어장 만든 아저씨가 모르는 단어들이야. 니네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인생에서 만난 그 단어를 만드는 그 단어장. 이거. 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 그거를 지금 이 영상을 듣는 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2주 전에 이 영상을 볼 텐데, 바로 그날 해. 알았어? 바로 그날 해. 그리고 나서, 그날 하고 나서, 시간이 한 10일 정도 흘러서, 6평 보기 한 2, 3일 전쯤에, 그 노트를 다시 처음부터 쭉 읽는 거지. 1회도. 시험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지. 아, 요 단어든 뭐지, 뭐지, 오케이, 오케이. 2회도. 한번 그냥 보는 거야. 달달달 암기하는 게 그냥 한번 보기만 하는 거야. 시험 하루 전날 다시 한번 보는 거지. 3회도.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 봐. 마음이 단단해진다고. 오케이. 수험생활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하면서 내가 만났던 모르는 단어, 공부하면서 만났던 모르는 단어 내가 다 암기하고 들어간다. 확실하게 알고 들어간다.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내가 문제 틀리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내 팔자니까. 하지만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내 눈앞에 나왔던 단어는 다 암기하고 들어간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드는 단어장이라는 거야. 야, 어때? 이 얘기 들으니까 시중에 있는 단어장 사야 되겠냐?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냐? 저렇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 그 수강생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고 내가 6평 대비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구몽킹하고 어법킹 그거 교재 PDF 무료로 풀었잖아. 거기에서 구몽킹 PDF 한 사람은 그냥 다운받지 말고 반드시 강의를 들어. 구몽킹의 2단원의 동사와 전치사 파트랑 6단원의 비교급. 이건 강의를 반드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한 3번 정도 계속. 이 구문이라는 건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그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동사와 전치사 이 파트랑 이 비교급, 이게 실전적으로 시험 직전에 너희들이 이 구문을 강의를 들었을 때 효과가 가장 높은 파트야. 이건 뭐 이제 내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이거나 PDF를 다운받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패스하면 되는데, 구문킹 교재 또는 이제 19 플러스 9 수직 독해 40회 모의사를 듣는 학생들이라면 꼭 저걸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이 영상은 6평 2주 전에 니네들이 볼 영상이고, 2주 전에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미리 준비하고 준비물도 만들어 놓고 40회 모의고사에서 문제 좀 빼놓고 그리고 뭐 어법도 좀 공부해 놓고 2주 전에 이런 걸좀 해놔야 6평 3, 4일 전에 단어 1회독, 2회독, 3회독 보고 다시 어법도 좀 보고 구문도 좀 보고 알았어? 이렇게 한 상태로 6평을 보는 학생이랑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고 방금 같은 이런 단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고 6평을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이랑. 그리고 이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게 이제 이러한 스킬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캐스트 본 학생은 열심히 따라 해주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 올려줘. 각자의 사정 같은 거. 그럼 내가 같이 상담하고 고민해줄게. 끝.